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사찰의 주련. 이 시간에는 소백산 비로사 나항전에 있는 주련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비로사는 경상북도 영주시 풍귀읍 소백산에 있는 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16교구 본사인 고운사의 말사이기도 한이 절은 신라 신무왕 때 의상조사가 창건한 절이라고 합니다. 나한전에는 여기 보는 것과 같이 아주 잘 썼는 행서로 썼는 넉 장의 주련 글씨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 정도로 글을 쓰면 이거는 길이 아주 역사에 남을 만한 명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 줄씩 읽어가면서 해석을 해봅니다. 유산 유수 승용허라. 산이 있고 용이 물이 있으니 용도 타고 호랑이도 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산이 있어서 산 속에 호랑이가 있으니 호랑이를 불러서 타고 또 물이 있으니까 물 속에 용이 있으니 자연스럽게 용을 불러서 탄다. 그러니까 순리대로 산다 그런 뜻도 여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산수가 있기에 용과 호랑이를 타고 무시 무비 반송죽이라. 무시는 시는 긍정할 시 옳을 시자입니다. 옳은 것도 없고 비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도 없다. 그러니까 시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시비가 없으니 반송죽이라. 소나무와 대나무를 보태서 지나고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없으니 송죽을 버타네. 산과 물이 있으면 용과 호랑이를 타고 아무것도 시비거리가 없으면 송죽을 버타여서 한가롭게 사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정석 영산 몽숙이라. 정석이란 말은 그 옛날이라는 뜻입니다. 일찍이 그 옛날에 영산은 영산회상입니다. 인도에 있는 영치산에서 부처님이 여러 번 설법을 했는데 이거는 영산회상을 여기서 뜻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영산회상에서 몽숙이라 몽은 입었단 말이고 숙이는 약속해서 무슨 글을 써주는 걸 숙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나한전에 있는 산신이라든지 용신이라든지 나반존자가 일찍이 그 옛날에 영산회상에 참가해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아마 숙의를 받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영산회상에서 숙의를 받은 분들이 이금해 좌일당 중이라. 이는 말리을 읽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여서 회는 모인다는 뜻입니다. 모여 앉아 있다. 이거는 앉을 자자입니다. 어디 앉아 있느냐 하면 일당 중이 법당 안에 앉아 있다. 그래서 지금 한 법당 안에 모여 앉아 있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따라서 해석을 해봅니다. 산수가 있기에 용과 호랑이를 타고 시비가 없으니 송죽을 버타네. 일찍이 영산회상에서 숙의를 받은 분들이 지금 한 법당 안에 모여 앉아 있네. 이거는 관음 예문 안에 나오는 글입니다. 이 시간에는 소백산 비로사 나한전에 있는 주련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